네,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오로라에 대해서 잠깐 AS 부탁드립니다. 네, 오로라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살짝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그쵸? 그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날짜가 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날부터 봤으니까, 16일이었죠. 네, 요날부터 20일부터 보면은, 지금 5,000 이제 그때 100원대에 사셨으면은, 지금 한3%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기업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이전 고점, 5,3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한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며칠 팔았어요. 그래서 좀 눌러졌지만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 이후에 추세 전환해서 자, 전구 좀 돌파가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고 계속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뭐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려서 4만 원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살때 아마 3만 1,000원대 매수를 해서 지금 많이 많이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회사도 더 좋아지는 흐름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력이 있는 거네요. 그쵸. 추가 상승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빠졌다가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매수나 이런 수급들이 꾸준하게 좀 뒷받침 되고 있고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 스마트폰, 삼성 쪽이나 이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기판 유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쪽에서도 최근에 와서 매출이 이제 그동안 좀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까지 포함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뭐 하나 이제 최근에 플렉서블 이제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이제 LCD라고 볼수 있겠죠, LED. 이제 그걸 장착해서 휴대폰이 출시가 되지 않냐. 그러면 얘네가 하는 제품에는 타격을 입을 건데 그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선 내년이나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뭐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 제가 한 4만 원 정도 보내드렸었는데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좋네요. 네, 손절가는 3만 3만 5천 원. 5천 원. 21선을 그동안 안 끼고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3만 5천 원 보시고 자, 분할로 해서 눌림을 준다라면 자, 분할 매수로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종목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9월에도 이 글로벌 IT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사업에도 이 종목 외에도 또 포스코 캠텍도 있고요. 슈프리마나 뭐 크루셜텍.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네, 솔브레인 팔고 이걸로 이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거를 긴 장대 양봉이 올라가지 않길 나오네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관련된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회사의 매출 자체가 일반 그런 기업이 아니라 국가상대 공기업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이거는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는 좀 무서운 자리도 있겠지만 큰 흐름상 주봉과 이제 뭐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막 상승을 막 시작하는 갓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월봉이고 주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이제 이 전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막 이제 새롭게 최고가를 써 내려가는 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 슈프리마가 가장 인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매력적인 네, 종목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회사가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도 대장주 기업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부진한 종목들보다
강한 종목을 이제 선별하셔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의 추가로 슈프림마에 대한 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승환 전문가의 오늘장, 내일장 공략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고승환 전문가 함께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리츠맵 홈페이지에서 고승환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퀴즈 내주셔야죠. 네. 자, 다음 중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경상 수지, 2번 자본 수지, 3번 무역 수지, 4번 배수지입니다. 네. 네,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오늘 인사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내일은요, 고승환 전문가가 1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전문가들의 수익률 중간 점검도 있으니까 내일 저녁 6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